통합적 읽기라는 거고요. 종류가 달라, 글이. 근데 주제는 하나야.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돼.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세 편의 글 읽을 건데,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내 생각이 있으면 돼. 글이 세 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아, 그리고 옆에 잠깐 봅시다. 교류적 독서의 개념과 필요성. 교류적 독서.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함께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 필요성. 책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 세계관을 이해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혀 의사소통의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거 나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나도 한번 그런 거 해볼까 했는데 다들 주말에 만나더라고. 이렇게. 글의 종류 세 가지 있을 거라 그랬죠. 첫 번째,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글의 종류는 설명문. 행복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해설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1번.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겁니다. 2번. 이거, 이 글을 쓴 아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낸 게 아니라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거다. 다음. 꾸베시의 행복여행 소설 있는데 읽은 적 있어요? 네. 서사적이다. 스토리가 있어. 교훈적. 행복이란 그렇게 크고 거대한 거 아니야. 사소한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하나 될때 얻어지는 겁니다. 의사였던 꾸베시가 여행을 하며 행복의 의미를 찾을 거예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글의 종류는 논설문. 설득적이고 논리적이야.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인 행복. 행복은 먼 미래에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좋은 거 즐거워야 돼. 그게 행복이야.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행복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는 글 전체의 제재 구조를 보여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천천히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읽고 넘어와.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행복한가?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옆에다가 우리 또 써야 되겠네. 설명문.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핵심어,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은 존 스튜어트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답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군.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익이 되면 그거 좋은 거야.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 고통이 없는 상태,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밀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했고요. 행복이란 이런 거고 불행이란 이런 겁니다. 대조.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다. 밀한테 물어봤습니다. 밀 씨, 행복은 뭡니까? 고통이 없는 것. 이겁니다. 다음,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기쁨이 있고 고통이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기쁨이 뭔데요? 고통은 뭐고 불행은 뭔데요?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로 제안한다. 물질적인 쾌락이 있어야 기쁨이 생긴다.
즉,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으로 만족해야 화살표, 기쁨이 생기는 거고,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밀은, 이 글의 주인공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질적으로 만족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야. 물질적 만족은 그러면 전혀 필요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오해하면 안 돼. 밀은 물질적 만족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질적 만족 밑에다가 쓸까요? 오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요렇게 써놓을게요.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 이제 요거 찾으러 가면 되지. 밀은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정을 가질 때, 나 괜찮은 인간이야. 나 훌륭해. 라고 생각할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요즘 막 그런 거 보면 행복에 관련된 수필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변 신경 쓰지 마세요. 몇백 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거야.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다. 요렇게 화살표.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의 조건 빨간색. 행복의 조건에 뭐가 들어갑니까? 얘네들.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의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동정심.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미래 행복 개념.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다시 체크.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사람은 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전부 다 운동 잘하고, 전부 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렇지는 않아.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자기 발전을 이룰 때 화살표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자기 발전 네모.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너 잘할 수 있는 거 있어? 너의 능력치는 어때? 이래. 그거를 개발하는 거야. 그게 행복이지. 네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밀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행복이다.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면서 행복 그 자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다. 행복은 과정 그 자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다. 아, 그럼 위에다가 요렇게 쓸까? 행복은 뭐라고? 과정. 행복은 삶그 자체. 다음 두 번째.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거다. 제가 저거 한다고 행복해서 나도 저거 한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야. 쟤는 저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나는 이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저는 홀짝 이런 거 엄청 잘하는데, 구슬치기 엄청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 웬만하면 다 저한테 속더라고요. 그런 거 개발할 거야? 아니, 우선 필요한 건 이제부터는 빨간색. 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해? 라는 질문이 안 통해, 이거는.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해.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증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까? 지적인 능력은 아, 다른 기쁨. 감각적인 기쁨.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이것보다 훨씬 좋아.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했는데, 일정한 수준의 교양이 있어야 화살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식이 필요해. 그래서 주지주의 관점에서 지성이 중요해.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을 강조한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어? 1번. 저거 해야 돼.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또 빨간색,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입니다. 너 발전하고 싶어?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감성적 능력도 키워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물론 감성은 이말 중요해요. 빨간색 별표까지 할 거예요.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이 문장 중요한 문장. 또한 밀은 지식, 감성, 그 다음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돼. 지성과 감성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한 것이 진정한 자기 발전. 1번, 2번까지 하면 진정한 자기 발전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3번,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돼.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게 어떤 건데요?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성하고 관련된 거야. 다시 행복해지려면 지적인 능력 1번. 감성적 능력 2번, 도덕적 성숙 3번. 그래야 진정한 자기 발전이 되고,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처럼 밀은, 다시 빨간색, 정리. 지성, 감성, 도덕성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다. 라고 규정하며,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 그렇지.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르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간다. 그제서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됐고요.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꾸베시의 행복 여행. 이거는 앞에 나온 것보다 이 얘기는 훨씬 쉽습니다. 글의 종류는 소설이에요.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베시. 마음의 병이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 나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깨닫고, 아, 행복이 뭔지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OX 문제 내기 딱 좋지. 여행을 하다가 행복을 알게 되었다. 아니야. 행복을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하면서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생각한 행복은 이런 거예요. 적어봤습니다. 적은 거 줘봐요. 잘했습니다. 칭찬받으면서 끝날 거야.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소. 노승이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베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내려갔다. 요거 배움의 목록 누가 만든 거야? 꾸베씨가 만든 거야. 그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노승. 꾸베의 기억에서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었다. 처음 만난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노승. 그는 꾸베씨를 칭찬했고, 기분이 좋아 보여. 꾸베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목록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스님한테 보여주는 거. 예쁘게 보세요. 노승을 배려하는 거지.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의 초고를 내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승에게 정성,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이 모든 것에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습니다. 배경,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 묘사. 그럼으로써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 이러한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꾸베씨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 읽어볼게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더큰 부자,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 속을 걷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행복은 여유를 느끼는 거야.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 행복은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 뭐겠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정이야, 행복은.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행복은 사소한 거고,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가난하지 않아. 다 가지고 있어. 현실에 만족하는 거야.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특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 공부해. 그럼 행복하겠지.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는 거 좋아? 행복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지. 그게 행복이지. 뭐 별건가? 재밌었어가 아니라, 아, 행복해. 이거래.
노승에게 자신의 깨달음의 배운 목록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미일 아저씨처럼 막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마어마한가? 그렇지 않아. 되게 다들 사소해. 빨간색 체크. 일상적이며 소소한 행복의 배운 목록. 일상적이고 소소해. 행복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집중했다라는 것 자체가 꾸베씨를 존중하는 거야. 꾸베씨를 존중하는 거야.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꾸베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을 텐데, 저 스님은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거,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지? 좀 의아해했어. 그리고 늙어선 대부분 명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대한 배움을 읽는 데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꾸베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맞아, 맞아, 그게 행복이지, 공감했기 때문일 거예요. 환자들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 자문했다. 이것 역시 하나의 배움이다. 사소한 것을 배우는 것, 이것도 행복이야. 아마 꾸베씨 목록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이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편지를 꼼꼼히 듣고 읽는 것, 그게 행복이다. 그 멘트가 써질지도 몰라. 마침내 노승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마침내 노승은 읽기를 마쳤다. 꾸베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거다. 이거 너무 깨끗한데? 이거 새로 쓴 거죠? 원본 있어요? 네. 그거 좀 보여줘 봐봐. 꾸베는 주저하며 말했다. 아우, 스님이 생각하시기엔 정말 보잘것없을 텐데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약간 부끄러움을 좀 느꼈나 봐.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꾸베는 할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미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빨간색 체크. 경험을 통해 얻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복의 의미에 만족하고 긍정한다. 맞아, 맞아. 이 꾸베씨 깨달은 거 전부 다 맞는 얘기야. 라고.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치고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마음 공부 뭐예요? 행복의 의미 찾기. 그리고 이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베는 기쁘지만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왜? 새로운 걸 알려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뭔가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지. 노승은 미소를 머금은 채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될 겁니다. 아, 맞아. 이렇게 걷는 거 행복이었어. 뒤에서 깨달을 거예요.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봄이나 여름인 것 같아. 풍경 속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함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어디에? 자연에. 자연에서의 웅장함.
충만함에 감응했어. 꿈에는 높은 경지에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베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걸으면서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꾸베 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노승이 이어서 말을 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나 깊이 감춰줄 수도 있습니다. 즉, 진정한 깨달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해요? 네! 꿈에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 진정한 행복이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맞아. 나 진짜 행복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리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그 어느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 멈춰.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걸 바라볼 여유와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야.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너 앉아. 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필기해. 이게 아니야. 말 한마디. 같이 산책 나누는 것. 그걸로 행복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줬어. 노승다운 가르침. 침묵 속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 그게 노승다운 가르침이지. 침묵 속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요거는 빨간색 밑줄. 잊어버리고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는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얻은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이야.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았다. 아, 웃음에서 행복,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에 뭐 동의해요? 진짜 멘탈 강해야 돼. 이렇게 행복을 느끼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멘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연매출 500억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괜찮지. 그리고 순이익 한 180억 정도 남으면은 한 70억 정도 기부하고 산책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용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비정규직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 회장님 최고. 별거 아니요. 이러면서 행복 느끼면 되지. 크게 크게 살아.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너네 베컴 경기를 본 적이 없지? 베컴 이름은 아냐? 아, 그래? 전혀 상관없는 아저씨예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우리 또 옆에다가 쓸까? 글의 종류 논설문.
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묶여져 있네. 네모.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로 쓴다. 야, 실험 잘하고 싶어? 이것저것 저것 요것 변수 너무 많이 넣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 이거야.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사고의 절약 추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진화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난 역할을 하는 반면,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진화 생물학. 동그라미. 면도날의 역할을 한다. 쉽게 생각해.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다. 누가? 진화 생물학. 진화 생물학이 요즘 먹히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깔끔해. 복잡하지가 않아. 간단해.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20세기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옆에 오른쪽, 욕구 단계 이론.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는 게 일단 해결돼야 돼. 그래야 나 안전하고 싶어. 나 안전해. 그러면 사랑받고 싶어. 누가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충족이 되면 존경받고 싶어. 그게 충족이 되면 자아 실현 욕구,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찾고 싶어. 이게 5단계야. 메슬로우는 생각을 했어. 뭐라고? 이 밑에 게 충족이 돼야 다음 걸 원한다고. 이렇게. 5단계가 안 되면 4단계는 생기지 않아. 야, 애, 3일 동안 굶기고 잠안 재워 봐. 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먹고 자고 싶은데요. 그 얘기밖에 안할 걸? 자기 자아 실현하고 싶어요. 그딴 소리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위에 건 원하지 않아. 단계가 있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고차원적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다. 그러면 밑에 얘네들이 충족이 되어야 위로 올라갈 관심이 생긴다. 하지만 메슬로우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람은 가장 뛰어난 지휘자, 가장 빠른 직구를 왜 던지려고 할까?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선 여기 봐. 간명하게 설명한다. 체크하자. 간명하게 설명한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 간단하게 생각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인간적 본질의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얘는 빨간색.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본질적 욕구를 채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아 성취를 한다라는 거다. 메슬로우 씨, 이거 해야 다음 거 생긴다라고 했죠? 저희들은 다릅니다. 왜? 건너뛰고 이게 되면, 자아 실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은 이 걱정 안 하거든.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행복도 5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밑줄. 행복은 가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구체적인 경험이다. 얘도 빨간색 글쓴이의 주장이거든요. 행복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에 있다. 쾌락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경험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뒤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쾌락 없이 행복을 얘기할 수 없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적 선택이야. 다만 이것은 같지 않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다. 니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잣대가 필요하고 그 잣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다. 아, 다른 사람이 평가로 인해 가치가 있냐 없냐가 판정이 돼. 이렇게. 그러면 나의 가치는 누가? 다른 사람이 판단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깊고 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진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남의 눈에 잘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겨.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제 느낌 왔어요? 꼬불꼬불 밑줄 긋는 건 가치 있는 삶에 관련된 것들 꼬불꼬불 밑줄이야. 미국 시카고 대학 시이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연구 사례를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2온스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0.5온스 하트 모양의 초콜릿 하나를 고르게 했다. 여러분들은 뭐 고를 거예요? 하트? 왜? 양이 한 어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 그렇지.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원래는 하트 모양 골라야 돼. 68%는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를 선택했다. 왜? 냐고 물어보면 야, 이게 무게가 더 많으니까 라고 대답할 거야. 에헴, 나 계산할 줄 아는 합리적 이성적 인간이야 라고 보여지고 싶어서 그래.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칠하장. 일반인의 합리주의.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이거 뭐야?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삶하고 연결되는 거야. 옆에 왜 68%가 바퀴벌레를 선택했을까?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거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해서, 타인 자신의 선택이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남들한테 똘똘한 놈으로 비춰주고 싶어. 그래서야.
그까짓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게이 말이 중요해. 합리적이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즉, 이거는 뭐야?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한 거야. 몇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어. 한 학생한테, 야, 너왜 심리학과 왔니?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라는 거다. 야, 너왜 의대 왔니? 그냥 어쩌다 보니 수능 만점 나와서요. 이거야. 네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는 뭐였는데? 화학이요. 이뤄낸 거야.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행복했지만, 아, 이건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거다. 여기에서 명분이라는 말 대신에 뭐예요? 가치. 타인의 평가. 야, 너 수능 만점 맞고 뭐 무슨 뭐? 화학과? 돌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야. 난 진짜 화학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천문학 너무 하고 싶은데. 다시 빨간색.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의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지.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남의 시선,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행복할 생각 하세요.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이거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 여러분들 지금 채우실 거고요. 뒤에까지 빈칸 이어지고 있죠. 또 빈칸 이어지고 있지. 뒤로 넘어와 학습 활동 봅시다. 벤담은 행복은 물질적 만족이 최고지. 하지만 미는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될 때만 의미가 있어. 너무 오바해서 필요는 없어.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자기 존재를 긍정해라.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성, 관용, 다양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드는 행복이란 뭡니까?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지성, 감성, 도덕성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것. 아까도 썼지만, 1번, 2번, 3번. 순서는 있어. 순서는 있어. 하지만, 1, 2, 3번 모두 필요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특히 그 얘기도 했어. 감성은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 얘기도 했었어. 꾸베시의 여행에 담겨 있는 행복은 엄청 사소한 거예요. 다음. 행복 사소한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행복 목록을 만들어 보자. 패스. 별거 없어. 이번에 유로 2024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어. 그러면 그거 완전 행복이지. 별거야? 이렇게.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핵심적인 시어. 글쓴이가 말하는 행복의 특성. 어떻게? 기쁨을 주는 것. 밑에다가 한마디 더 쓸까? 구체적 경험. 그러면 밑에서 구체적 경험에 해당되는 거뭐 있냐 이거야. 구체적인 경험.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고 영화 보고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예쁜 걸 선호하는 사람을 했을 때에는 하트가 좋지만 대부분 바퀴벌레를 나타낸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지만 성적에 맞춰서 의대에 갔다. 라는 것들. 뭐 자신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거 뭐 생각해 보면은 되는 거지. 다음. 이게 완전 시험 문제지.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가는 철학 설명문. 행복은 지성, 감성, 도덕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거다. 나는 문학, 소설,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거다. 다 심리학, 주장하는 글, 논설문. 행복은 일상에서 느끼는 쾌락적 즐거움. 행복은 구체적인 경험. 이게 행복이다. 행복 별거 아니야, 이야기. 뭐, 나머지 것들 2번, 3번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 다음. 네, 문제 있죠. 앞으로 돌아와서 빈칸 채우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